나 매운데? 여러분. 어, 맵다. 아, 나 맵다. 아, 난 매워.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 샬롬 오늘 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냐, 그 요즘 굉장히 유튜브에서 핫한 라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굉장히 맵다고 핫한 라면이 있는데 이 바로 이 불마왕 라면이라는 것이 핫하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주더라고요. 웰컴 투 스파이시 월드. 그러니까 되게 맵대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청양고추 약 150개. 청양고추 약 150개 맵기라고 하면 돼. 얼마나 맵길래 그런 거지. 뭐 기대가 되긴 하네. 제가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진 못하지만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매운 거를 좋아하지만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한번 이 불마왕 라면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리 방법은 똑같아요. 조리 방법은 그냥 뭐 원래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네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면이 있고요. 스프는, 오, 이거 하나만 있네요. 되게 무섭게, 굉장히 무섭게 스프를 만들어 놨는데, 뭐 얼마나 맵길래 이렇게 느낌표, 경고 표시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여와 볼게요. 한번 끓이는 모습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여볼게요. 정확하게 물 550ml로 담아서 정량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끓여볼게요. 떨리네요.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을 어떻게 끓이냐면은 스프를 먼저 넣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스프를 넣으면 물이 더 빨리 끓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냄새는 되게 좋은데요? 막 엄청 매운 느낌은 안 나고 되게 약간 맛있는 닭발 냄새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여러분 뚜껑 어디냐? 뚜껑 빨리 떨어야 돼. 이게 아닌데. 자,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매운 거를 그렇게, 아 그러니까 제가 원래 매운 걸 진짜 잘 먹었어요. 옛날에 매운 걸 진짜 잘 먹었는데 최근에 나이를 먹으면서, 아 그러니까 정인이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제 여자친구가. 저 여자친구가 잘 못 먹다 보니까 맨날 안 매운 걸 먹었어요. 너무 음식점에 가도 매운맛 단계가 있으면 가장 낮은 단계를 먹고, 여자친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도 같이 맵찔이가 됐어요. 제가 원래 맵찔이가 아닌데 사람들이 저를 맵찔이로 아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 핵불닭볶음면이랑 자메이카 먹은 이후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맵찔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물 550ml를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히 550ml 넣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어서 맵지 않다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네. 하지만 또 계란도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남자답게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 제가 불마왕 라면을 먹는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니까 기독교인이 불마왕이랑은 좀 안 맞지 않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마왕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셔버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물이 끓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라면은 그렇게 막 맛있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서 먹어야 되나? 면이 절반밖에 안 남기네. 면이 크네요. 제가 근데 또 라면을 좀 잘 끓여요. 네, 라면을 좀 잘 끓이는데 저번에 제가 엄마 몰래 라면 먹기 했던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영상 때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엄마 몰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면 좀 불었어요. 이건 좀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너구리? 너구리 비주얼 느낌? 다시마가 없지만 다시마 없는 너구리 비주얼 느낌? 그런 느낌?
느낌인데. 네. 냄새가 엄청 맵다거나 또 그럴 수도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반숙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면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공기랑 또 노출을 시켜줘야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밥을 먹으려다가 그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사실 빈속에 이 매운 거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가득 가득해서. 다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자 여러분 이제 모두 먹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몰라서 선풍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유 준비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떨립니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 처음에 되게 맵다 그랬다가 또 많은 유튜버분들이 하나도 안 맵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시했는데 저는 좀 매운 것 같아요. 나 매운데? 잠깐만 그냥 뭐라 해야지? 제가 지금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매운 것 같아요. 국물 있는 라면 중에는. 매운 거 잘 못 먹는 분들한테 진짜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매운 느낌?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맵진 않고 먹을 수 있는 정도 뭐. 나 매운데? 근데 생긴 건 하나도 안 매워 보이긴 하네요. 근데 먹다가 잘못 목에 걸리면은 웰컴 투 스파이시 월드. 생긴 건 하나도 안 맵다 그랬거든요. 하나도 안 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제 슬슬 약간 속이 속도 좀 매운 느낌. 여러분 제가 진짜 딱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절대 안 맵지 않아요. 안 맵다라 이걸 안 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진짜 매운 걸 너무 잘 드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안 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야, 저번에 핵불닭볶음면 먹었잖아요.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약간 매운 걸 먹으면 얼굴이 막 지릿지릿한 게 있거든요. 그 느낌이 왔어. 그러면은 이건 좀 매운 거야. 아 맵다. 아 나 맵다. 아 난 매워. 아 난 매워. 저는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번 불마왕 라면을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사실 그리 강한 상대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뭐라는 거야? 아니 그리 약한 상대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리 강한 상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에게 조금 강했던 상대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라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 이 매운 정도가 저번에 그 핵불닭 정도 그 얼마 전에 그 찐킹 소스 먹었던 정도? 아니 찐킹 소스보다 이게 훨씬 맵네요. 이게 훨씬 맵네요. 그 정도지 막 죽을 것 같다? 먹다가 죽는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맵다.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충분히 부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얼른 카메라 끄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봐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